레터패드 편. 학교 다녀왔습니다. 오케이, 숙제를 해볼까? 학교 다녀와서는 숙제를 해야 돼, 숙제를. 오케이.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저 누구야, 진짜? 아, 정말. 무조건 연애 편지다. 무조건? 무조건 연애 편지다. 아, 너무 귀여워. 뭐야? 행운의 편지?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. 아, 이거 뭐야? 아, 개어영, 진짜. 아, 나만 당할 순 없지. 오케이. 졸기템 편지지로 승부한다! 오케이. 나만 당할 순 없지. 오케이. 다 죽었어. 근데 이 레터패드 연습장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? 우선 종이가 두껍고 튼튼해서 잘 구겨지지 않네? 오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. 헷갈리는 수학 공식 같은 거 써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봐야겠어. 깨끗하게 잘 뜯어지니까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문제집 사이에 끼워서 틀린 문제를 점검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홈런 레터패드는 종이가 두껍고 튼튼하고 쉽게 잘 떼어져서 내가 활용한 방법 말고도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.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. 홈런 프렌즈 레터패드, 너희들도 나처럼 슬기롭게 사용해봐.